나바이크 맛있는 코 안녕하세요. 드라겐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에 출시한 피자마루의 페퍼로니 치즈 폭탄 피자. 오, 페퍼로니랑 또 치즈가. 저희 동네 피자마루가 없어가지고 저는 퀴표 5,000원을 추가해가지고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배송 과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사장님께서 잘라주지도 않았어요. 치즈가 막 흐른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꾸덕! 꿀이네요, 꿀. 꿀하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같은데? 이거를 자르면서 먹으라 그랬는데. 이게 아닌데. 아무래도 멀다 보니 치즈가 굳었나 봐요. 아, 이거 어떡하지? 방금 사고네. 맛은 있는데. 페페로니 위에 고추씨앗 같은 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절대 안 느껴. 매콤해요. 매콤 담백합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만큼만 잘라가지고 렌즈에 좀 돌릴게요. 이거 아닌데. 돌려왔거든요. 이제 흐를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핫소스를 안 뿌리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매콤합니다. 오오오오오오. 그냥 먹어도 맛있고 꿀 찍어도 맛있고. 그렇지, 이거지. 저처럼
피자집이 멀거나 좀 식어서 올 경우에 자르던가 잘려 있는 피자를 한 1분 정도 돌려서 먹으면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격 18,900원, 사이즈는 원 사이즈 라지 같아요. 페퍼로니 듬뿍하고 치즈 폭탄으로 들어가고 고추씨앗 같은 게좀 뿌려진 거 말고는 뭐 딱히 별게 없는데 그 있잖아요, 늘어나는 재미. 그리고 치즈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친구는 또 이제 고추씨앗이 뿌려져 있으니 또 느끼하지도 않아요. 핫소스는 안 뿌렸어요. 치즈 좋아하시고 페퍼로니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피자마루 제품 페퍼로니 치즈 폭탄 피자 드셔보시는 거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거의 이제 한두 조각 빼고 다 먹었는데 전안 느끼했고요. 혹여 저처럼 치즈가 안 늘어나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됩니다. 한 1분 정도. 그리고 어린이들 먹기에는 매운 것 같아요. 중학교 이하의 자녀분들은 맵습니다. 제 기준에선 제 느낌으로는 매워요. 저는 진짜 먹을 때는 진짜 신나고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재밌잖아요. 치즈라고 하니까. 아무쪼록 저는 잘 먹었습니다.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